왕초보 20일 파이썬.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두의 파이썬 3일차입니다. 교재는 35페이지고요. 제목은 연산과 변수입니다. 35페이지에 보면 연산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게 사칙 연산이거든요. 더하기 빼기는 현재 쓰는 거하고 뭐 같고, 곱하기가 별표로 바뀌 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누셈도 이렇게 슬래시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곱하기 경우 이제 두번 곱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곱이라고 그러죠. 2하고 별표 별표 3 하게 되면 지금 별표 별표가 요 곱하기 기호거든요. 아, 여기 잘못 써졌네요. 2. 그리고 2가 지금 3번 나왔죠. 그래서 2를 3번 곱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 값은 8이 되겠죠. 그 다음에 7하고 나누기 나누기 슬래시가 두번 있죠. 이거는 4로 나누었을 때 1이 이제 몫이잖아요. 몫을 구할 때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퍼센트 기호는 여기서 계산식에서는 퍼센트가 아니고 나머지를 구할 때, 7 나누기 4할 때 1이 몫이고 나머지가 이제 3이 나오잖아요. 그때 쓴다고 합니다. 파이썬 아이들 창을 열고요. 대화형 쉘이죠. 여기서 36페이지, 교재 36페이지에 있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5 더하기 4 곱하기 3 더하기 여기 빠졌네요. 괄호가 있어요. 괄호, 또 괄호, 1 더하기 2. 이렇게 있어요. 엔터 누르면 29라고 답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듯이, 괄호를 먼저 계산하라는 것이거든요. 이거 그대로 치면, 나오네요, 이거는. 문자로 취급이 되지 않나 봐요. 괄호를 먼저 계산하는 것이고요. 이제 예제 소스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그 새로운 창에서 했네요. 새로운 창을 열고 여기서 프린트 7 더하기 4는 뭐 띄어쓰기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책에 있는 대로 그냥 해보겠습니다.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해서 7, 이번에 나누기 4네요. 7 나누기 4. 그리고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몫을 구하는 거라고 그랬죠? 숫자도 책에 있는 거 그대로 해보고 있어요. 요거는 퍼센트 표시는 그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라고 그랬죠. 요거는 뭐, 요거는 나머지. 이렇게 해서 run 모드를 해야죠. 또는 F5 단축키를 누르던가. 오케이 나왔고요. 요 데스크탑 바탕화면에 와이파이에 저장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3일차니까 03 썼고요. A 첫 번째니까 A고 캘큘레이터 파이라고 돼 있네요. 캘큘레이터는 계산이죠. 하면 대화형 쉘에 이렇게 답이 바로 뜹니다. 이거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자, 여기서 따옴표 쓴 거는 둘다 숫자인데 이큰 따옴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죠. 큰 따옴표가 있는 것은 문자로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 더하기 4는 등호까지 이제 출력이 된 것이고 그 결과 값이 7 더하기 4의 결과 값이 나왔어요. 다 나머지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숫자를 할지라도 문자로 출력하고 싶을 때는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 써야 되고 그 결과 값을 알고 싶을 때는 그대로 쓰면 되는 것이죠. 교재 37페이지에 보면요. 변수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요. 변수라는 건말 그대로 이제 변하는 수라는 것인데 이게 수에만 한정되지 않고 문자에도 된다네요. 그러니까 A 같은 경우 뭐 7이다 하면 A를 7로 변화시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변수라고 한대요. 뭐 name은 John이다 하면 name을 John이라는 걸로 변화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어가 수이긴 하지만 그 문자에도 해당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이 프로그램 만든 사람들은 뭐 수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수학에서 쓰는 용어를 갖다 쓴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창을 열었고요. 38페이지에 있는 예제를 해볼게요. import turtle st 그리고 d는 100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 d는 100이 뭐예요? 요게 변수예요. 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변수. 그 다음에 삼각형 그리기.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t forward 100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d는 100이라고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d로 할수 있는 거예요. 변수는 이렇게 작업을 간략화할 때 유용하게 쓸수 있겠죠. d left 120. 요거는 각도라고 했죠. left는 lt 첫 글자, 끝 글자에서 약자로 쓸수 있다고 그랬고 forward는 fd 첫 글자, 끝 글자, 약자 쓸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약자로 써볼까요? 책에는 그대로 forward라고 나와 있어요. d 그다음에 t left 120. 네, 나머지 똑같네요. 그럼 요거 복사해서 쓸게요. 이렇게 다그 끝났고 요거를 이제 run 모드로 하면 되겠죠? 저장을 해두는데 책에 있는 예제 소스 명대로 파일명대로 할게요. 03B 아까 A 했으니까 지금 B고요. 그다음에 try는 이제 triangle 삼각형 약자죠. 하면 예 방금처럼 그 파이썬 터틀 그래픽스라는 창이 뜨면서 삼각형이 그려졌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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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형이 그려졌죠. 지난 시간에도 이런 거 했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단지 오늘 한 거는 지난 시간과 달리 변수라는 걸 사용해서 좀더 간략하게 한 거예요. 다시 대화형 쉘로 와서요. 교재는 40페이지예요. A는 3. 대화형 쉘에서 변수를 사용한 예제라고 나와 있거든요. 제목이.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3이고 A 하고 엔터를 누르면 3이 나온대요. 대화형 쉘은 이렇게 바로바로 결과를 볼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확인할 땐 오히려 편하죠. B는 1.1 더하기 2 하고 B 엔터하면 3.1로 바로 결과가 나오죠. C는 A plus B. C는 자, A가 3이었고 B가 1.1 더하기 2로 결과 값이 3.1이었어요. 그래서 C는 A 더하기 B 하면 요 3과 3.1을 더하니까 6.1이 되는 것이죠.
D는 E, D는 E 바로 나오고요. 여기서 체계는 어떻게 나오냐면 D는 D 더하기 1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때 D를 누르면 3이 나와요. 자, 여기서는 지금 2가 나왔고 여기서는 3이 나왔죠. 숫자가 변하죠. 그래서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D를 2라고 지정해 놨지만 다시 D가 더하기 1이 됐을 때는 D값이 하나가 증가하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 수가 변화하기 때문에 변수라고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교재는 여기까지 나왔고요. 뭐 너무 금방 끝나서 뭐 이거 응용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삼각형, 사각형도 있었죠. Forward. D는 distance 같아요. distance를 D라고 이제 약칭으로 한것 같고요. 여기서는 좀 다른 걸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다른 변수를 바꿀게요. 여기서는 무슨 약자가 아니고 D 다음에 E니까 한 거예요. 200으로 바꾸고 forward E라고 바꿔볼게요. 그냥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T left 지난번에 사각형은 90했었죠? 90. 이 90도 역시 할수 있을 것 같네요. 한번 해보죠. 이 F죠? F는 90. F가 되겠죠? T 할거 없이 요거 다 복사하면 되겠네요. 이게 뭐네번 반복하라 그런 명령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아직 배운 게 아니어서 저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했어요. 그 다음에 원 그렸었죠? 원은 요거 지난번에 삭제했었죠? 한번 이번에도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원은 T 서클이었죠? 서클 얼마로 할까요? 150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면 아까 저장했던 게 바뀌니까요. 이번에 Save As로 해볼게요. Try to 이렇게요. Save 그리고 Run Module 또는 F5 눌러주면 예, 이렇게 나와요. 이때 Turn Left를 안 해줬기 때문에 방향이 달라진 거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달라졌어요. 지금 크기가 점점점 커졌죠. 자, 이렇게 해서 3일차 수업이 끝났는데요. 마지막 건 제가 응용을 해본 것이고요. 뭐 여기서 이제 펜 사이즈하고 컬러도 있었죠. 뭐 그런 것도 뭐 해볼까요? 말이 나왔으니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기다가 T 컬러 레드 써주고 펜 사이즈도 같이 해볼게요. T 펜 사이즈 E D color green. T pen size 여기서 T color 뭐 할까요?
10 sides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바뀌었으니까 다시 Save As로 이제 저장을 하고요. 이렇게 뜨면 이번엔 세 번째죠. 파일명은 여러분 원하는 대로 정해도 상관없어요. 자, 누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 거랑 모양은 같고 그 색깔하고 굵기가 바뀌었죠. 자, 이렇게 해서 3일차 모두이 파이썬 3일차 수업이 끝났습니다. 3일차 제목은 연산과 변수였어요. 그러면서 변수를 사용해서 삼각형 그리는 프로그램도 했었죠. 어떻게요? D는 100을 이용해서 100을 원래 썼었는데 이걸 D로 이제 간단하게 했었죠. 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